약간 핸드폰 없는 시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파워뱅크. 지금 5시 돼가요. 그래서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쑥쑥 흘러가네요.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모기 향은 없고. 여러분, 이제 맥주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지금 모기장까지는 쳤고요. 맥주를 마시면서 저녁을 바로 준비하려고요. 이쪽에 지금 여기에 랜턴 이렇게 하나 켜놨는데 여기에도 하나 켜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소가스에다가 연결한 아답터도 별도로 구매를 했는데 놓고 왔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 삼각대에도 되더라고요. 이건 그냥 미니 삼각대 검색하면 이렇게 쇼다리 같은 거
나올 거예요. 저도 그냥 뭐 사다가 함께 구매해서 브랜드도 없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 랜턴인데 이게 뒤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두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리가 조금 안정감이 없네요. 얘가 너무 커서 다음엔 이소가스 그걸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기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조금 해동이 덜 됐어. 그래서 맥주를 마시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700 몇 밀리야. 이게 700ml가 넘는데 4캔에 12,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넬름 편의점에서 사왔거든요. 이거 한 캔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조그만 거 먹고 있을까요? 이거는 저녁 먹을 때 먹을까? 넌 강서. 이건 알코올 없는 거. 근데 요즘 제가 무알콜 자주 마시고 있는데 약간 레몬이나 좀 향료, 당분 이렇게 들어간 거는 맛있기는 한데 많이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쿠팡에서 이거하고 이거 무알콜로 두 개 사봤거든요. 근데 IPA 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라거 말고 조금 산뜻한 IPA도 좋아하신다면은 무알콜 맥주 중에 이거 두 개 맛있습니다. 평소에 뭐 탄산수 이런 거 잘 드셨던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저음 맛있더라고요. 비가 다시 좀 내리네요. 오늘 막 더운 날씨는 아니어가지고 땀을 막 흘렸던 건 아니어서 좀 앉아있으니까 금세 뽀송뽀송해지는데 옆에 선풍기 틀어놔서 그런 것 같아. 아, 기가 막힌다. 너무 좋다. 제가 오늘 밤에 마시려고 목이 물었다. 디카페인 커피 마시려고 가져왔었는데 좀 책 보면서 그렇게 커피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배고파서 빨리 밥부터 먹자 이랬는데 막상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니까 배고픔보다 마음의 양식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좋은데 모기도 물고 약간 쌀랑해져가지고 셔츠 입었어요. 아 모기요. 근데 물리고 나서 잡았네. 부어오릅니다 지금. 이게 엄청 먹고 싶은 거예요. 불닭볶음탕면. 그래서 이거하고 고기하고 오늘 먹을 거예요. 폭죽. 포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어 5분간 조리 후 불만 스프를 잠겨주세요. 액상 스프를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고 분말 스프 마지막에. 아무튼 물 500ml라는 거지. 엄청 귀여워. 오랜만에 로찌팬 할 거예요. 에어를 해야 되니까. 또 오늘은 목살. 먹겠습니다.
먹는 집게. 맛있겠다, 그죠? 진짜 맛있어. 이제 이것도 밥을 하려고요. 오징어는 잘 안 씹으니까 이대로 좀 두고. 목이 물어가지고 팔 부분은 못 벗겠어요. 저 불 앞에 있으니까 살짝 겨워졌었거든요. 어머머머. 어머머머. 이것도 몇 개지, 이거? 이렇게? 처음에 구웠던 고기들. 날수록 그만 넣어야 돼. 그리고 향이 좀 국물이 살짝 먹어요. 맛있다. 맛있다. 이제 엄청 깜깜해집니다. 지금 6시 반인데 되게 깜깜해요. 이게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막 다이어트 한다고 못 먹어봤었지. 와, 다이어트 그거 아니었었으면은 그냥 진짜 국물에 소주가 긴다. 하긴. 여러분, 저는 캠핑 나오면 기분 좋아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캠핑 나와서는 제 나름대로의 치팅데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먹잖아요. 술도 막 마음껏 먹고.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다. 고기 양이 진짜 많았거든요. 다이어트를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위가 안 들었네. 다 먹었어요. 다 먹었고 배는 부른데 빗소리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디카페인 원두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와서 디저트 타임. 이거 지금 이렇게 모기향 해놨거든요.
이거 더블머그 샀어요. 미니멀럭스 거 그냥 샀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 차가워지고 좋아요. 선풍기 가지고 돌아올 것 같은데? 더운데 약간? 밖에 시원한데. 비가 계속 내린다는 소리가 없었거든요. 오늘 밤에는 멈춘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와요. 나는 좋지. 진짜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 늘 찾으러 다녀요. 저기 있네 밖에. 어쩔 수 없지 뭐. 잠깐 핸드폰 없는 시간. 저는 이거 그거 해가지고 배구 자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씻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좀 짜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목이 좀 타거든요. 티도 한 잔 할까 합니다. 그냥 있으면 뭐 하겠어요. 티 한 잔 하고 하면 또 기분이가 좋잖아요. 저녁에 이렇게 내리듯이 마시면 약간 연하게 우려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 편하더라고요. 지금 8시 40분이거든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2시쯤 되지 않을까요? 역시 좋아요. 예민한 날에는 이 정도 카페인 들어가도 저녁에 좀 잠 안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캠핑 나왔다 피곤하다 좀 그런 날에는 카페인을 마셔도 잘 잡니다. 좀 예민한 날에 티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카페인 안 든 거 루이보스 같은 거 마셔요. 여러분, 비가 계속 내리네요. 이제 밖에 불도 다 껐고 자려고 해요. 지금 이제 밤 12시 다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잘게요. 안녕. 굿모닝. 저 지금 이제 맨투맨 갈아입고 아침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요.
모기 모여서 긴팔 필수인 것 같아요. 모기가 가을 모기가 무섭습니다. 밖으로 나가볼게요. 제가 요즘에 아침에 항상 아침 일기라는 거를 쓰거든요. 뇌에서 자기 방어가 일어나기 전 눈 뜨고 45분 이내 그렇게 써야 솔직한 이야기들을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서 어떨 때는 눈 뜨자마자 메모장에 적어놓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그냥 45분 지나고 커피 마시면서 천천히 쓰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매일 일일기 일일일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물 한 잔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빵이 이거 생지였는데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이렇게 퐁 열려버리더라고요. 맛있는 버터 냄새 한번 해보려고 이거 이렇게 구워보려고 가져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되게 맛있는 식빵같이 생겼죠. 아침부터 얘가 너무 기분 좋게 해주네. 오늘 일기에 사진은 이거다. 이것도 가져왔는데 이건 제가 자수 그냥 집에서 해보면서 만들었던 파우치고 제가 커피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하는데 요즘에 내려 마시는 드립커피 이 드립이라는 이 과정 이걸 너무 지금 사랑하게 됐어요. 최근 사랑하고 있습니다. 국밥 맛보듯이 이 맛이지. 잼은 가지고 왔으나 그냥 담백하게 먹도록 할게요. 근데 달달하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호박빵 먹으려고 이거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잼에다가 그냥 발라가지고 버터토스트 해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발효돼서 부풀어서 폭발해버리는 바람에 얘를 먹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여기 오자마자 디카페인 커피에 먹으려고 했던 간식이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밤이 돼가지고 배고파서 뭘 비 오는 풍경이라고 찍어서 보여드릴게. 여러분 저 일기 쓰고 만나요. 부엌, 여기 부엌 쪽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차 한 잔을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커피차 지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보내고 싶네요. 점점 뜨고 있거든요. 근데 비가 계속 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저는 진짜 집에 가볼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